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 원형이지. 근데 이건 how about나 what about ing로 바꿔 쓸 수가 있지. 그래서 why don't you, don't가 있으니까 원형 써야지 사실. 자, using my skill to help, 뭐 이렇게 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쭉 가자. live in you. 그 다음에 love 다음에는 두개다 되겠지.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다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수급요원을 딴 사람 지정해놔야지. 자, 그 다음에 who doesn't, 누가 그러지 않겠니? who doesn't love playing? 근데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아. 이거 두 개가 된다 하지만 요쪽이 더 맞아. 일회적인 게 아니거든.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게 아니라서, 나는 보통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라는 건 일반적인 의미로 쓸 때는 플레잉이 더 맞긴 해. 근데 학교 문법에서 그냥 두개 맞다고 하니까 그냥 냅두긴 하는데, 저기 내가 지금 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는 I want to play this game 이 맞거든.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좋아해 라고 하면 I like playing 이렇게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배웠지 프로그램을. due to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이거는 because of하고 같은 거잖아, 그지? because of나 뭐 owing to나 on account of나 등등 이런 것들하고 같은 거야. 이거 접속사고 I want to 명목이지. 자, 그 다음 보자. 최근에 나는 알았지. 또 다른 방법이야. the other은 나머지 전부지. another은 뜻이 이제 하나 더라는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커피 한잔더 하실래 할때 do you want another cup of coffee 이렇게 쓸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것 하나인데 다른 것 여러 중 하나인 거야. 자, 그 다음에 I'm excited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뭐 해서 to share with it. 이거는 원인이지. 내가 excited 된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는 감정의 원인을 구간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꼭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도 나오거든. I'm lucky 같은 건 감정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원인, 이유, 판단이니까 약간 이유를 나타내는 게 맞고. 자, share it with, 왜이 방법을 가리키지? 자, 그래서 share는 share A with B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할배는 deal with, 무엇을 다루다 할때 with 항상 쓰는 거 하고, 그냥 deal이 타동사로 사용될 때는 뭐 카드를 나눠주다, 카드 같은 거는 카드 등을, 그러니까 카드 등을 돌리다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이 좋냐? 자, 그래, 카드 등을 이렇게 나누다, 분배하다, 몫을 나눠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네. 자, 그 다음에 보자. disease 비슷한 스펠로 disease거든. 이거는 사망이고 disease는 질병이고. 자, as you might know, 당신들이 일부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환자는 suffer from 무엇무엇을 겪는가. suffer가 타동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그래서 무엇무엇을 고통을 받다고 suffer 다음에 A 해서 A를 겪다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냥. 자, 그 다음에 wander는 돌아다니다고. 그러니까 from 다음에 동명사가 와야 되고, wonder는 궁금해하다 있었지, 그지? 스펠 하나 차이 있는 단어다. 그 다음에 그냥 without 다음에 knowing,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지. 그리고 의주동이고. 자, wandering around at night is dangerous. 보니까. 그 다음에 보자. 실제로 할아버지는 몇 가지 사건을 겪었지, 그지? 자, since와 because가 모두 다 돼. caregiver가 fail to wake up, 일어나는데 실패한 거야. 할아버지가 start to 몸 하기를 시작했어, 그지? 이때는 둘다 되지, 모두. 자, 그런데
스타팅이나 비기닝이 진행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ing 두 번 안 쓰려고 그때는 to 부정사를 쓰는 편이야. 쓰게 돼 있고. 자, in the middle of the night 됐고, 그 다음에 want to help 명목이지. 자, set out to design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a wire system. 자, that 보자. that이 관계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수일치가 요렇게 요렇게 다 수일치가 돼야 되지, 그지? 그리고 그리고 on phone 누구누구에 전화해야 할 때는 요즘 on을 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 앞에 있는 making은 동명사라고 치면은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주어가 돼야 되니까. 분사라고 하면은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 중에 하나를 의미 구분해서 보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은 없어, 분사 구분에. 그래서 부목이 되거든. 자, 그래서 to make this system, make가 동사 역할을 하고 this system이 목적어 목보가 되는 거야. 자, small wireless 무선 회로를 만든가, 무엇을 가진, 얇은 필름 센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attached. 자, with 명사 분사 많이 하는 거지, 그지? With his eyes closed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래서 이때는 센서가 부착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거기에, 이 회로에 붙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이 회로는 양말이나 신발에 부착이 되는가. 그리고 when the patient step out of 침대 밖으로 벗어나면 그 압력이, 시스템이 그 압력이 초래하는 거야. 동사 the system 목적어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 쓰는가. 그래서 알람을 울리기, 알람을 보내는가, 스마트폰 앱으로. 그리고 그 스마트 앱을 지가 또한 프로그래밍 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둘 다 되겠지, 관계대명사니까. 자, to my delight, to one's surprise, 아까 같은 거 비슷하지, 그지? 제대로 됐고. forget, how deeply moved and excited. 자, 이 전체가 의문사다. how 다음에 부사하고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건 안 되겠지. 올라가서 my family, 오, 됐고. 자,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자, 디바이스가 디텍팅 하는 것을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 이때 목보로 얘가 동사, 목적어, 목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동이 되는 건 아니지. 이거면 수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는 걸 탐지했을 때가 맞지, 능동이. 자, 그 순간 나는 struck by what I could do, 내가 할 수 있는 것. 됐지? 자, 목적어니까 앞으로 나왔어. 선행사가 없어. 됐지? 얘는 이 자리 못 들어가지. 선행사가 없으니까. 얘는 이래봐야 접속사고, 얘는 관계대명사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수로동사가 되고 싶은 거야. I was 하고 I used 이렇게 쓰고 싶으면 and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로동사가 되려면 and가 필요하고, 적어도. 그래서 의미는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내 지식과 기술을 써서, 이런 의미지. 자, 나는 더 많은 센서를 만들고 있어. To donate. Dominate는 지배하다죠, 그지? Donate는 기부하는 거야. To. 역시 아까 contribute 같은 거 비슷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역시 마찬가지. 선행사 없고 tell you. 이게 근데 조심할 게 있어. Tell you it 이렇게 쓰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직접 목적어에 대명사를 표현하는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고치냐면 tell it to you 이렇게 쓰는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저 원래 있던 것들은 the thing이라고 생각한다면 I really want to tell you the thing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또 목적어 자리에 있던 놈이 나쁜 건 맞아. 그리고 여기서도 불분명하니까 is로 받는 거야. 그 다음에 what은 대명사,
얘는 접속사 보자. 너의 지식과 기술. 자, 이게 뭐든 간에 can be used도 사용될 수 있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빠진 게 없으니까 대신 맞지, 접속사가. 그리고 쉼표가 찍혀 있고. 자, which ever는 사실은 이거 두 개는 문법적으로는 다 돼. 뭐, 보호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범위 제한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which하고 what의 차이 정도야. 그래서 어떤 것이냐 아니고 그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 낼 때는 이거는 which ever 아니고 what, how ever 정도를 내겠지. 자,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에 상상하는 것은 즐거움을 주지. What you would be, 그러니까 what would be happen. 자, 무엇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너희 우리 중 모두가 가정법을 쓴 거지. 자, what to를 썼지. 가정법 미래다. 형태는 가정법 과거하고 똑같, 거의 비슷하지, 그지? 그런데 동사를 what, 그러니까 동사를 이렇게 what to 원형 이렇게 쓰든가 should 원형으로 쓰는 거야, if 전에. 그리고 주절은 당연히 여기 보면 would 원형 설정이지. 요건 가정법 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뭐 저기 이 반대되는 사실이나 뭐 실현하기 좀 어려운 거 이런 정도를 나타내고 with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지. 전치사가 나오고 do의 목적어지. We can like to do best. 그것을 가장 잘하는가. We can do best. We can do. 여기 또 목적 앞으로 나왔고 선행사가 없고. 그러니까 아시지. 자, I don't know exactly. 자, such a world would look like. 여기 또 목적이 맞지. 선행사 없지. 그러니까 how가 아니고 what이 맞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uch a world인데 such a cute과 so cute 기억해라. 그러면은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여기 much 쓴 거는 even still a lot 같은 거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일단 이 정도네. 그리고 I'm sure, I'm certain 둘 다 되겠지. 의미상. 그리고 that. 그러니까 be sure 다음에 형태가 to do, of doing, that 주동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